바로 시즌 퀘스트 가야지. 에피소드 망령 1만 엘릭스니 구조. 아이도가 손으로 쓴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토닉 캡슐의 현장에서 얻는 모든 토닉 시약을 보관하면 됩니다. 시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시작에 도움이 될 시약 몇 가지를 캡슐에 넣어두었습니다. 준비가 되면 테스트 기계로 가서 사용해 보세요. 이제 새로운 학살자 남작 전설을 지원할 준비가 되셨군요. 짠. 뭐 이런 게 있는데 토닉 테이블에서 제약할 토닉을 선택하시오. 지금 여기가 토닉 테이블 아니야, 그치? 토닉 종류가 두개 있는데 이거는 활동을 완료하고 전투원을 처치하면 다음 보상 중 하나를 획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분 동안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유하는 토닉입니다. 뭐 어차피 사라는 거잖아. 하나 그냥 사. 자, 그리고 다음은 토닉 연구실의 장비를 사용해서 토닉을 생성하래. 장비가 어딨어? 여기 있네요. 자, 잠자리는 주립한다고 했어요. 네, 줄올 때까지 기다려봐. 그래서 토닉을 장치를 활성화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어우, 아, 물약을 넣네. 자, 그래서 토닉이 나왔거든요? 맛을 보래. 다음 관리를 야, 방문하면 맛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스피언들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아, 맛있다. 투구 쓰고 먹으면 맛있냐? 어, 뭐야? 헐? 어, 답 됐어. 개웃기네. 합성, 합성. 자, 최후의 도시에 있는 아이도한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배운 곳을 보여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토닉 제작은 2단계네, 그지? 자, 3단계로 가봅시다. 첫 번째 토닉을 들고 돌아가자 아이도의 많은 눈이 흥분으로 빛납니다. 잘 하셨어요. 이제 토닉이 익숙해진 것 같으니 좀더 어려운 방법에 도전하죠. 일괄 제작이요. 아이도가 허리춤에 찬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보조 가방을 꺼냅니다. 이 정도면 몇개더 제작할 수 있어요. 개조한 보안 탱크라면 그 가방에 든 분량 정도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곳 일이 끝나면 홀로그램 프로젝트로 들러보세요. 바릭스가 곧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시역 주머니가 있고요. 네, 제작을 몇 개를 더할수 있다고 해요. 자, 보자. 토닉 테이블과 토닉 연구실을 사용해 한 번에 여러 개의 토닉을 만들 수 있고요. 시약만 있다면 여러 개의 토닉을 만들 수 있고, 시작하기 전 토닉 테이블에서 토닉을 하나씩 이상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오. 근데 뭐야? 왜 멈춤? 뒤로 못 나가. 뒤로 나가기가 안 되는데? 아니, 이거 뒤로 나가게 안 되면 어쩌라고. 지금 밑에 저그 옵션 떠가지고 그런 건가? 모르겠어. 내가 잘못 누른 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뒤로가 안 가죠. 이게 그 패드는 동그라미 버튼이나 뭐 다른 버튼인데, 토닉 테이블과 토닉 연구실을 사용해 한 번에 여러 개를 네, 하세요라고 하는데, 한번 보자. 이거 하나랑 이거 두 개, 두개 만들 수 있네, 그치? 그냥 요거 하고. 뭐야? 그냥 하나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냥 하나만 해도 되는데? 뭐지?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여기 가서 재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쪽 가서 그냥 하나만 해도 되네? 뭐두 개, 세개 하는 게 아니었네요? 자, 활성화하고, 또 맛봐야 돼?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맛을 보는 거죠.
할 거예요. 아, 토닉 제조 가이드라고 해서 계속 뜨는구나. 아니, 이걸 뭐 퀘스트로 따로 넣어. 자, 또 닭대가리 될까요? 자, 그래서 합성. 아니, 한병 마셔보세요. 이거 마셔야 되나? 마실까, 그냥? 마십시다. 마셔. 마셨어. 됐어. 아니, 방금 마셨잖아. 아, 개발사다. 열받네 진짜. 일괄 제작. 그러니까 일괄 제작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방금 전에 여기 퀘스트가 튜토 나와가지고 잘못했어. 다시 일괄 제작 다시 아무거나 두개 해봅시다. 요거랑 요거 두개 해볼게요. 저 토닉 제조 가이드는 무시해. 자, 두개 했고. 활성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토닉 제조 가이드는 무시합시다. 다 하면, 보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개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토닉 제조 가이드 저건 괜히 나오는 것 같은데. 얘 너무. 우리 멍청이가 아니야. 그래서 완료했죠? 굿! 여러분 따봉! 홀로그램 프로젝트에서 바릭스의 메시지를 누릅시다. 뭐야? 다운된 줄? 바릭스에게는 학살자 남적의 의심이 보인다. 바릭스를 믿을 수 있나? 아니면 여전히 켈 중에 켈이 되려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걸 위해 많은 이가 죽었지. 바릭스가 권력을 원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신의 사욕이 아니라 왜 다른 사람 인 것처럼 얘기하냐? 너잖아. 새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멍청한 놈아. 하지만 바릭스는 거짓말을 했다. 자신은 물론이고 동족에게도. 너 때문에 임마. 어둠의 속에서 고대 감옥이 난리 난거 아니야, 짜식아. 말겠고, 뒤지고 싶니? 감은 또한 길을 잃고 그래서 할 말은 뭐지? 그 실패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지. 이제 바릭스는 겸손을 안다. 왜냐하면 바릭스는 캐리 아니란 걸 아니까. 단지 서기일 뿐. 심판의 가문은 싸움의 길이나 통치의 길을 걷지 않는다. 대신 역사를 지키는 길이나 정의를 고취하는 길. 새끼들을 가르치는 아, 근데 거미 씨는 언제 나오냐? 그러니 여러분, 거미 언제 나올까요? 아이돌을 교육하고 거미 좀 보고 싶어요. 여기 있나? 서기가 된 자로서 저지른 잘못들을 충직한 응, 알았어. 아니, 이 얘기를 하기 위해 너무 서사가 길었어. 그냥 도와주겠다. 한마디만 하면 돼. 그래서 요것도 아까 똑같죠? 방금 전에 얘가 말했던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스킵. 그 다음에 아이도와 대화하십시오. 6단계. 안녕. 당신이 가까이 가자 아이도가 두 손을 맞잡고 당신을 반깁니다. 토닉에 대해 배워가는 당신의 발전이 정말 놀라워요. 학살자 남작. 그녀가 부드럽게 몸을 숙입니다. 아,
하지만 피크루를 여전히 화격에 치고 다니고 아버지 위로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까마귀는 에라미스를 가둬두려는 의지가 확고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핵심 존재를 맡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우리 종족을 도와주고 있으니 안심해요. 당신은 항상 어둠 속에서 나가는 길을 찾죠. 위치 가문과 선몽대 정찰대가 피크루의 흔적을 쫓고 있어요. 뭔가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맡아줘서 고마워요, 소호자. 그런데 부탁할 게 더 있어요. 자원과 실험 장비를 모으는데 필요한 현장 연구를 도와주신다면 더 강력한 혼합물을 만들어 토닉 연구를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비쿠르의 공격 이후 구원의 가문에서는 익시스라는 약재상이 사라졌다고 에라미스가 알려줬어요. 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저를 도와 익시스를 찾아주신다면 그녀가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피크루가 전투에도 도움이 되고 어쩌면 아버지께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자, 달콤 쌉싸름이라는 이번 시즌 뉴턴 발사기 나왔죠. 자, 봅시다. 보시면은 소규모 현장 연구 임무 두 개를 획득하고 완료를 하래요. 소규모 현장 연구 임무가 뭐지? 자, 아무튼 체크. 체크해놓고 이것도 완료하고. 여기 있구나. 여러분, 현장 연구 요 아이도한테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로파의 카드모스 마루에 있는 파멸 잊혀진 구역 입구에서 근처에서 아이돌 도와 소규모 현장 연구를 완료하세요. 뭐 엑소가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자, 아무튼 헐? 이거 퀘스트야? 자, 아무튼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봐. 유로파로 가라고 했잖아. 유로파에. 아, 여기 이렇게 나오네. 저것처럼. 일단 가보죠. 현장 연구를 잠금해제했습니다. 1막 현장 연구 탭으로 이동하세요. 아, 저거 좀 거슬리네. 도움말 너무 거슬리네. 자, 아무튼 유로파로 가봅시다.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 임무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거를 완료하고 완료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그러니까 에피소드부터는 1막 전체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막마다 전체 미션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4가 끝이거든요. 이게 되게 짧은 것 같은데. 그래도 주마다 잘라놓는 것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스토리가 뭐 그렇게까지 긴 편은 아닌 것 같아. 줄핑보드. 줄핑보드 줄이 판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난리 나겠구만? 여러분, 줄핑보드 꼭 사십시오. 잠자리 없으신 분들은, 아니 있는 사람들은 굳이 살 필요 없는데, 뭐 그냥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것보다 낫지, 그죠? 야호. 여기 아니었어? 맞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약초를 찾는 건가? 헐, 뭐지? 땡땡땡. 아, 두 개를 완료하는 거구나. 지금 아예 두 개를 받아올 걸. 아이씨. 네, 두 개를 받아오는 거였네. 아, 이거 하고 다시 가서 또 받으면 되지. 그 두 번 일을 두 번 더 했지만은. 근데 이거 수집품이 왜 안 보이지?
저거는 관련이 없나? 근데 이 수집품은 어떻게 얻어야 하죠? 어? 아이씨. 빙하 별 꽃이었잖아. 빙하 별 꽃 얻어도 얻어지는 것 같은데? 보자, 다시. 아니네. 하나 발견할 때마다 다섯 개씩 주는 거면, 야,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힘든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 없어졌어? 퀘스트가. 뭐지? 아, 수수께끼 물체 수집은 됐고, 유로파에서 전투원 처치는, 아, 전투원 처치를 해야 되는구나. 나는 수집품을 50개 모으라는 줄 알았네. 여러분, 이래서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 괜히 생초로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잊혀진 구역 들어가면 되니까. 요호. 괜히 생초로 떨었네. 아, 미안. 쏘리. 쏘리야. 항상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좀 제대로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안 읽고 있네. 아무튼 현장은 두 개 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다시 아이도한테 가서 괜찮은 거 하나 받아올게요. 근데 어차피 유로파에서 하는 거라서 두 개 받아오는 게 맞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할 때는 제발 두 개를 받아간대요. 제발 두 개를 받아갔어요. 저처럼 이런 짓 하지 말고. 와, 뭔가 사격 속도가 빠르지니까 뭔가 경쾌해진 느낌인데? 이거 두 개 같이 가져왔으면은 적 죽이는 거 동시에 할 수 있을 텐데. 아, 바본가? 아, 나 진짜 개바본 것 같아. 왜 안 읽었니? 바보니? 안 끝나지? 됐다. 회오의 도시 있는 아이도의 토닝 연구실 선반에 새로운 성과를 던졌대요. 아무튼 요걸 두 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받아와라. 여러분들은 꼭 두 개 다 받아오세요. 저처럼 이런 뻘짓 하지 말고. 어, 두 개 받아. 어? 두 개 받으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개를 완료하면은 대규모 밑에 임무 하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아, 근데 퀘스트는 그냥 소규모 현장 임무인데 그 두 개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은 그냥 다 받는 게 낫지 않나? 안 그래요? 이거 완료한 다음에 그 소규모 임무 탭을 볼게요. 그래서 완료된 걸 다시 받을 수 없으면 최다 받을 필요가 있잖아. 그냥 받아가지고 한번 완료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가? 놓기. 오. 자, 여기서 이제 아이도한테 보상을 받는다. 뭐 보상이 어딨어? 아, 이렇게. 아, 완료한 것도 또 받아서 할 수가 있네. 그쵸? 그래서 선정 얼굴, 아, 연구 완료했는데. 도금의 현장. 두 개를 완료하라는 거지?
2개를 완료. 아니 여기 좀 이상하게 나와. 소규모 현장이 연구 임무를 2개 완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설명 이상하게 써 있어. 대규모. 대규모 5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냥 아 레시피가 있어야 되네. 토닉 레시피. 어찌됐든 요거 두 개는 해야 돼요. 유로파의 활동 완료는 뭐 이것저것 하는 거겠지. 자 아무튼 유로파 가봅시다. 여기 있네요. 또 카드머스 마루야. 활동 완료. 정찰하면 되겠지? 일단 정찰도 해보고. 길다잉. 당연히 길어야 되긴 하는데 7단계야 그래도. 아마 1막은 튜토리얼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주는 뭐 요런 느낌?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무튼 두 개 다 받으십시오. 받을 수 있다면. 두 개 다 받고 두 개 한 번에 해서 가는 게 좋고. 지금 소규모 두 개 한 다음에 대규모 하나 하라고 지금 퀘스트 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소규모 하나 했는데 7단계가 안 지나가지죠? 하나 완료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완료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개를 완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버그인지 짜증나네. 두 개 받아왔으면은 방금 전에 두 개를 여기서 전부 다 할 수 있었다. 근데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지?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건 맞는 거지? 그걸 잘 모르겠단 말이죠? 헷갈린단 말이죠? 자, 세 개 완료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저기로 갈 때 여기 있다. 목 잡는 거. 목 잡는 거 하나 있고. 활동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너를 만들고자 한다. 필요한 이들을 위한 식량 저장고도 세우고 수호자가 그 길을 닦아주겠나. 두째게 그 길을 닦아주겠지. 여기 있네. 요 밑에 있나 보네. 응? 아니야? 아니 이게 잘 보이거든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그치? 저기 있다. 여기 있디. 이거 하고 저걸 해야지. 쟤 못 찾고 있어. 아 불쌍해. 알려줄까? 여기 좀 봐. 야 이게 안 보네. 없어. 자, 아무튼 빨리 전투원 처치하자. 아니 근데 이거 그 이벤트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벤트가 아니고 임무? 임무였나? 헷갈려. 두두두뚜 유로파 활동. 그러니까 이것도 다 포함되겠죠? 아이씨 내 컴퓨터 살려줘.
거북대요. 똥컴이라. 아, 뭐 언제 처치해? 여러분, 쟤 뭐? 야, 그거 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봐. 난 똑같은 거 하는 줄? 아니, 몹이 없는데? 아, 토닉 말려. 토닉 먹은 거. 그러니까 도핑. 강력한 적은 그냥 엘릭스 그 저걸 잡는 거 같은데 몰락자? 왜냐면은 방금 퍼센트가 안 올라갔어. 자, 물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몰락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냥 입구 세 번 갔다 오는 게 더 빠르겠어. 쟤 이거 하러 온 게 아니구나? 나는 그거 하러 온 줄 알고. 자, 이거 했습니다. 한번 보자. 카운트 되나? 어, 됐어. 그니까, 이거 빨리 할 수 있으면 이거 하는 게 맞죠? 예, 이거 하는 게 맞지. 근데 아니면은 뭐 입구를 하든가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어우 귀찮아 죽겠네 그냥. 아니 왜 이거를 시켜준 거야? 열받게. 정밀사격 결정타. 야 저거를 하면서 하면 되겠다. 왜 저것도 이벤트잖아. 그럼 저거 하면서 정밀 사격을 하면 되잖아. 소자, 백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지해야 해요. 일로 오면 돼. 여기 지켜줄 사람 필요하지? 저기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명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지점을 점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 무서워. 근데 색깔이 노란색이 뭔가 진해진 것 같은데? 아니 업데이트로 뭔가 바뀐 것 같아. 색이. 뭐 노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씨. 얜 빨간색. 이 뭐야? 이게 노란색이지. 색이 뭔가 있어.
바뀐 건지 뭔지. 아, 대보호막 아닌 게 너무 불편하네. 정찰소총 쌓아야겠네. 잠깐만, 공허 정찰소총이 뭐가 있지? 아, 공풍 말하는 겁니다. 공허 정찰소총 공격적 프레임 말하는 거야. 공격적 프레임. 나는 공풀을 쓰니까. 18초 남았구요. 빠밤빰. 3초, 2초, 1초. 땡땡땡. 자, 아무튼 일단은 두 개 완료했고, 이걸 집에 놓고 이게 지나가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니, 이거 뭐지? 모르겠네. 영문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퀘스트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소규모 연부를 그 임무를 전부 완료하라는 건가? 전부?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소규모 임무 전부 완료하라는 것 같은데? 개빡치네? 아니, 지금 가봐야 돼. 일단은 요게 다 되는지 확인 좀 하고요. 이게 두 번째 거죠? 또 아이도가 또 똑같은 얘기 하겠지? 안 나와. 토닉 시약이 들어있어. 아, 맞네. 소규모 현장 두 개네. 새끼들, 이거 개판이네, 진짜. 그러면 소규모 현장 연구 두 개를 해야지. 위에 설명은 두 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체크되는 게 두 개가 아니잖아. 그럼 누가 알아, 이씨. 상세 정보 눌러도, 씨, 아까 하나 나오던데. 아, 너 또라이들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설명은 이렇게 나와있잖아.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 소규모 현장 임무를 두 개 획득하고 완료하세요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있으면 어떻게 아냐고. 슬러시 2 해가지고 진행도를 알려줘야지. 헷갈리잖아. 어? 여긴 이건데, 이건데. 충분히 헷갈릴 수 있죠. 아, 개열받네, 진짜. 아무튼 빡칩니다. 유로파로 이동해 아이도의 대규모 현장 연구를 도우세요. 그 다음에 아이도의 토닉 실험을 도와주세요. 유로파로 가자. 자, 일단은 유로파의 대규모 현장 연구. 요거는 그냥 저거인 것 같은데? 무슨 퀘스트 굵직한 거 하나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보죠. 아, 왕큰데? 헌혈활동, 정원의 정원길, 중형토닉 시약 주머니를 준대. Let's go.
Let's go. 고. 고 가라구 고. 고고. Let's go. 미팅? 왜 이렇게 안 가니? Let's go 하라고. 기기. 아, 오늘 좋네요. 새들이 지적이고. 뭐야? 그 뭐지? 새하얀 화면이. 이거 버그가 생긴 건가? 아니면 내 컴퓨터가 터지는 건가? 알수 없지요. 아, 저거는 진짜로 그 체크 표시를 딱 하나 해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내가 한개 했는지 두개 했는지 당연히 연속으로 하면 알수 있겠지만, 다그 아이도한테 가면 보이겠지만, 그래도 2- 그러니까 체크 표시가 아니라 두 개의 진행도를 딱 보여줬어야 돼. 그게 맞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이 위에 제대로 돼 있어도 그게 맞는 것이요. 어이구, 뭐하니? 피로만 토닉 마시. 뭐야? 영상이 나오나요? 아, 그냥 이벤트? 아, 그냥 활동이 있나봐. 아! 갑자기 활동이 바뀌었어. 전투는 처치합니다. 아니, 적이 어디 나온 줄 알고 남은 시간 안에 처치하라고 하니? 아, 계속 나오네, 이쪽에서. 제 연구에 필요한 뭐야, 끝났어? 충분히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보답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녹음 파일이에요. 헐? 어떻게 얻었는지는 아, 알려주지 이렇게 해서 마세요. 녹음 파일을 하나씩 우리 보는 건가? 종족들의 대가 언제 다 떨어질 것 같나. 수호자들이 우리 서비터를 파괴하는 속도를 보면 오래가진 못할 거다. 페라미스. 에테르의 굶주리면 어떻게 되는지 봤나. 각각이 떨어지고 보호막이 벗겨져 날것의 근육이 드러난다. 그건 살아있는 죽음이다. 끊임없는 부패의 고통을 느끼지. 본적 있다. 구원의 가문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태양계를 건너 도망친 엘릭스니에게서 넌 거짓을 삼키기 위해 동족을 기꺼이 죽음으로 내몰았지. 그게 네가 여기 있는 이유다. 막을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둘 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 나는 케이드를 죽였고 피쿠르를 만들었다. 하지만 난 어떻게든 만회할 거야.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내가 상처 입힌 이들에게 보상할 거다. 너도 할수 있어. 에라미스를 구원의 꼬시고 가문 있구나. 탈주자들을 찾는 걸 도와줘. 빛의 까마귀가 가문으로 에라미스를 돌아가 새로운 새치어로 출발을 할 부술리고 수 있습니다. 있잖아. 지금 바로 여기서. 내겐 미래가 없다. 하지만 그게 그래도 내가 에라미스가 적이었긴 하지만 엘릭스인이들의 미래까지 없어야 한다는 자기 뜻은 동족을 아니지. 생각하는 거 보면은 그들의 미래를 빼앗을 순뭐 그렇게 없다. 나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거? 말해주지. 에라미스는 손에 피를 묻혔고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대가로 안 그들의 했네요. 죽음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죽음이 이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어요. 당신도 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했어요. 한 목숨을 살리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절 순진하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없는 판로는 백지장도 맞들 수 없다. 응? 그런 말 있어? 배치시는도 맞들면 낫다 아니었어? 아닌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다음은 완료. 어? 지금 완료한 거 아니야? 아,
마을에 가야지. 오, 컴퓨터가, 컴퓨터가. 마을에 가야죠. 엘릭스니 마을. 이 최후의 도시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소셜 스페이스가 나온 건 좋은데,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걸 많이 봤으므로, 예전에 이제 최후의 도시도 마찬가지죠. 거기랑 똑같이. 아무튼, 이번 주에는 할게꽤 많죠. 구원의 정원도 해야 되고, 공원의 정원 무기 적어 있으니까, 빨대 얻을 수 있잖아, 이제. 그것도 있고. 아주 좋아요. Not bad. 딴드딴드딴. 아, 컴퓨터가 바텐 갈라 그래. 여기서 보상을 얻습니다. 짜잔. 최후의 도시에 있는 아이도에게 돌아가세요. 바로 나오나? 자, 에피소드 망령일망 앨리스 니코죠. 아이도가 기쁜 표정을 짓습니다. 언제나처럼 든든하게 도움을 주시네요. 소호자, 현장 연구에 성공할 때마다 마녀 토닉을 만들거나 새로운 연구 장비를 찾을 기회가 생겨요. 빛의 가문과 헌터 선봉대 정찰대가 태양계 전역에서 피크를 추적 중이에요. 그녀가 시선을 내려 발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가 공격하는 앨리스닉 거주지를 모두 수색하고 있어요. 뭔가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당신은 최전선에서 망령과 싸워 우리 종족을 지켜주세요. 자, 공격적 프레임 3중 사격의 묘비인데요. 별론데? 다 별로야. 아이, 다 갈아버리겠어. 자, 다음은 뭐냐? 아이도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응? 아, 밑에. 아, 아까 거기. 아까 내가 처음에 들어가려 했던 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이거? 전투하다니 꼭 옛이야기 같네요. 최근 저는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곳에선 엘릭스니뿐 아니라 식물과 동물까지 에테르가 흘렀다고 하더군요. 한 방울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아직도 잊힌 진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생존자들에게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바릭스나 에라미스처럼. 당신이 에라미스켈에게 반감이 있는 건 알아요. 아버지라면 그렇게 말하시겠죠. 하지만 에라미스는 지도자, 전사, 범죄자 이상의 존재예요. 옌 근데 에라미스가 한게 볼락자한테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잠시 밀어두고 에라미스켈의 도움을 받자고 하고 싶어요. 어쨌든. 아님, 그녀가 마지막 엘릭스니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든지요. 좋습니다. 말을 들었어요. 홀로그램 프로젝트에서 에라미스와 대화하라. 왜 이렇게 똥개 울려? 방금 거기 있었는데 또 갔다 오라는 거야? 홀로그램 프로젝트는 아까 보면은 토닉 테이블에 있어요. 짜잔. 뭔 말하는지 들어나 보자. 말해봐라, 수호자. 지금 넌 만족스럽나? 아니면 실망스럽나? 내 생각에 넌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그 헌터 선봉대는 아닌 것 같지만 딱한 가지는 감사해야 할것 같군. 구원의 가문 대장과 같은 감옥에 넣지 않았다는 건 말이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굴욕이지. 아이도가 말하길 네가 피크룰에게서 우리 두 가문을 지켜줄 거라고 오. 하더군. 그래, 좋다, 학살자 남자. 드디어 박살내러 가는 겁니까? 또다른 구원의 가문 전초 기지를 알려주마. 이제 박살내도 되는 내가 겁니까? 투옥되기 전에 그곳의 엘릭스니들과 통신이 끊겼다.
누군가 아직 살아있다면 오케이. 이제 그들 구하러 역시 가는 위험한 건데 상태에 놓여 뭐 있을 어쨌든 겁니다. 박살내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한때는 네 도움을 받는 것보단 죽는 편이 더 낫다고 믿었었다. 나에게 빛을 비춰준 피크룰에게 고맙다고 해야겠건 마지막에는 직접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 에라미스가 갇힌 자신을 보니 기쁘냐고 묻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구몬의 가문 대장과 함께 갇히지 않아 굴욕감을 감출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아이도가 당신이 피크룰로부터 에라미스의 가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득하여 그녀에게 숨겨진 거주지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엘릭스를 도와주세요. 짜잔. 어? 임무? 아 여기네. 웹에 있네 여기. 아 여기 있다. 못다한 말. 뭐야 이거. 아 맹공격 구원 플레이리스트 이런 게 있네. 자 아무튼 못다한 말 진행해 보도록 하죠. 갑자기 퀘스트가 생기면 우쩌라는 거야. 지금 퀘스트 진행 상태는 어떠냐면은 바로 출발하는 거 아니야? 요겁니다. 12단계. 거의 끝났네. 뭐 하다 보니까 끝인데? 액트1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짧든 아니든 그냥 렛츠 귀기 하십시오. 렛츠 귀기 하십시오. 건방진 애기들아. 깜짝이야. 분명히 이 장소가 맞긴 한데 이상할 만큼 조용하군. 망령의 경멸자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꼭 해결해야 돼. 만약 그냥 잠깐 저건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다렸어? 난 아버지가 아닌데. 어머? 지금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들어가면 뒤통수 맞지. 아버지, 당신의 귀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왔다. 보십시오, 저는 불어넣는 자, 저는 복수하는 자. 당신을 위해 이제 저와 손을 잡고 다스립시다. 저는 켈로스, 아버지는 울드렌 왕으로서. 놓아줘라.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부탁하면 안 되지. 명령을 내려야지. 아버지... 이것이 당신의 목적이고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서비터를 부숴야 합니다. 거짓과 빛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야 합니다. 너에게 거짓말을 한 건 나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학살에 불과해. 제발 그만둬. 넌 이것보다 나은 존재다. 내가 도와주겠어.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고 걸렸지? 다른 놈들처럼 죽은 자에 불과해. 그의 얼굴로 훔치고 걸렸지? 목소리도 훔쳤어. 그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건 목적이 아니었다. 망상일 뿐이지. 그를 돌려줘.
그만! 들으십시오, 아버지! 아, 효자네. 뼈에서 뜯어내버리겠습니다. 젠장! 아니, 뭐 허접들이 까불지 마라. 어? 여기 갬빗! 갬빗이다, 갬빗. 아, 근데 원래 갬빗 말고, 아, 여기 갬빗 맵이긴 한데, 원래 이제 포세이큰에 여기서 도망가는 거 있었어.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거였나? 여기서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 있었어요. 아마! 아마, 어머, 어머. 꽥. 용암으로 다이빙! 다이빙! D-I-E 죽음의 핵다이빙. 아니 근데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귀찮지. 사람들을 구출해. 하나 어딨지? 저기있다. 맞아. 사람들을 구출해. 남자 다 잡으라는 건가? 그래. 좀 쳐 맞아야겠다, 너. 여기다. 핫. 한 마리가 아니야? 아, 여기도 있네. 한 마리가 아니었어? 핫. 도망가봐. 가까운 데 있네. 네, 좋아진 게 많으니까 폭탄 받아라. 뭐야 이거? 됐다. 전송 지점을 확보하고 있어. 장치를 가져오면 궤도에서 없앨 수 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아 무거워. 그 아이스폴 멘틀 그거. 재밌을 것 같아. 그죠? 어머, 어머. 어머나. 아, 죽을 줄 아는. 와! 에너지 회복했죠? 어림도 없죠? 폭발물을 처리했다. 네가 해냈어, 소자. 적어도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았군. 죽음은 피크롤의 신앙이다. 내 충실한 시종에게 내가 믿으라 가르친 것이지. 난 뭐 과거의 잘못이긴 하죠. 한 번 더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소자는 원래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건데. 이제부턴 여기서 나가기 더 힘들어질 거다. 데스니에서는 어? 과거로 캐지 말라고 했잖아, 선봉대는.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최후 도시로 이동해 지역 주파수로 방송되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수신되는 곳을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과거를 개나 소나 다 찾네. 아니 의미가 있어 그러면? 그 선봉대에 의미가 있나? 과거 찾지 말라고. 근데 까마귀는 어쩔 수 없이 찾게 된 건 맞죠. 다들 죽이려고 하니까. 불쌍하다 진짜로. 나는 깨어났는데 의미 없이 계속 죽이긴 하고 아 왜 그러지?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 거 아니야. 아유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그래도 새로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지. 자 수신되는 곳으로 가래. 응? 뭐야 여기 들어가면 돼? 어? 아 헬름. 아 헬름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였어? 자 여긴 아니고 아 옆에 있네요. 뭐야 이거 생크인데? 상호작용. 힘든 시기다 수호자. 잘 싸우더군. 매일 새로운 생존자들이 미스락스켈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있지. 하지만 경멸자들은 밀물처럼 밀려온다. 리프를 뒤덮었다. 오래된 폐허의 뼈로 은밀하게 뭔가를 짓고 있다. 포로들로 가득 찬 범선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놈들은 포로를 활용한다.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구해내면 그들이 우릴 도울 거다. 알겠나? 하지만 바릭스는 아직 어디에? 수호자? 사자야. 학살 전 남자기야. 왜 몰락자를 위해 싸우는가? 우린 진실을 알고 있는데 오래된 이름들, 이야기들이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지. 하지만 너와 나는 살아남고 또 살아남아 서로와 싸운다. 너는 내게서 아버지를 데려갔다. 아니 내 친구들을 데려간 것처럼 어차피 것을 빼앗아 갔다. 아버지를 빼앗아 갔더니 무슨 소리야. 하지만 내게 새로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뺏어갔다는 게 죽였다는 것이겠지요. 내가 켈 중에 켈이 되면. 아니 근데 경멸자인데 무슨 켈 중에 켈이야. 넌 몰락자가 아니라고. 멍충돋네. 자 다음 스텝은 아이도에게 돌아가라. 다음 스텝. 이게 1막 마지막 아니야? 아닌가? 또 있나? 이게 1막의 첫 번째인가? 첫 번째 주인가? 에라미스의 정보를 조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아이도가 노래하는 듯 감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피크룰이 먼저 도착했는데도 최대한 많은 엘릭슨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원의 가문은 피크룰이 지나가길 바라며 거기에 숨어 있었다더군요. 당신과 까마귀가 최선을 다한 건 알아요.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에라미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늘었어요. 아직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서요. 그녀는 개조한 보잉탱크에서 멀어진 입에서 완성된 토닉 몇 개를 꺼냅니다. 까마귀와 협력해 정찰대를 보내 피크룰의 작전기지를 수색할 거예요. 어딘가에서 망령을 모으고 있을 테죠. 다시 연락할게요. 서리도둑의 냉기탄자. 유탄? 아 이중화염이었지 이거? 아, 그렇습니다. 시즌 도전까지 완료했고 막 완료. 야, 1막이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1막 연속으로 안 했으면 이거를 주마다 쪼개가지고 3주 동안 했었을 거라는 거 아니야. 개웃기네 진짜.
맞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전 시즌이죠. 에피소드 메아리 때는 그렇게 됐었잖아. 가지가지 않다 얘들아. 그러면은 그 무전을 좀 듣고 싶은데 헬름에 가야 되나? 무전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보고요. 무전이 있을까요? 안전장치 살아있니? 와 개박살 났네. 무전 없고요. 야, 헬름 언제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임시로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따로 없나 보네 주차 무전은. 몇 주차 무전 요런 거는 없는 듯 보여요. 얘들이 개발 방향을 선회했나? 아니면 다른 곳에 무전이 있을까? 자, 아무튼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액트 1, 그러니까 1막은 전부 완료한 듯 보여요. 뭐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뭐 토닉 레시피. 레시피를 또 먹어야 되기도 하고. 레시피는 또 어디서 얻는 거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1막 1.